난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는 은지의 귀로만 전달되는 상황. 그럼 몰래 온 은지의 짝꿍은? 어, 누구 친구가 있다. 어? 누구야? 안녕. 오빠 왜 왔어? 그냥 왔어. 그냥. 은지가 좋아하는 동네 오빠 장정욱. 잘생겼다. 너 마이크 있어? 아니랄까. 제발 좀 말하지 말아줘라. 어?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. 너 몇 살이었지? 6살인가? 뭐야, 은지 나이도 모르는 거야? 야, 주스 달라고 해! 주스 주세요! 이쁜 척 해, 이쁜 척! 이쁜 척! 그렇지, 예쁘고 좋다. 은지야, 파이팅! 잘해! 왜 파이팅까지? 여수센터 다 나오는 거 어땠어? 안 봤나 봐. 그냥 주스나 마셔. 네 거야. 주스 남겨놓은 거 너네들 먹지 마. 잔소리 좀 하지 마. 걔네들한테. 잔소리를 하지 마요. 우리 1년 넘었다, 1년. 딱 1년인가? 응. 나 여자친구 있어? 없대. 없대? 말할때 이빨 안 보이게 말하라고. 김은지. 왜 없어? 없으니까 없지. 나도 남자친구 없어. 그게 끝이야? 나 오빠 예전 때 좋아했었다.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. 다. 시큰둥한 정욱이의 반응에 답답해하는 친구들. 이거 뭐냐? 오빠 근데 가까운 데 사면서도 우리 집에 안 놀아와? 어? 엄마가 바빠서 못 가. 나도 바쁘고. 머리 좀 살살 넘겨.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분위기도 안 좋고. 말한다고 말했다고. 알았어. 일어서서 랄라랄라라 무슨 소환 뭐 아는 노래 불러줘. 랄라랄라라 이런 거잖아. 오빠 이름 뭐라고 했더라? 나 이전. 났다 진짜. 그런다고 어떻게 사귄다고. 알았다고. 돌아올게. 너 말도 안 들잖아. 우리야 주소도 안 남겨놓고. 너는 그 오빠를 좋아하지만 그 오빠는 별로 안 좋아해. 별로. 알아. 아는데 왜 그러냐고. 그러면 오빠. 더 싫어해. 저 오빠 만나지 말고 다른 오빠. 저 오빠 만나지 마. 사촌인데 어떻게 못 만나라고. 어? 사촌? 만나지 말라고. 얘들아, 저기 무조건 못 만나게 하면 어떡해. 은지 좀 도와줘. 짝꿍은 다른 사람 소개시키고. 아, 그리고 사촌이랑 사귀는 건 이상하잖아. 그러니까 만나도 돼. 만나긴 만나는데 사귀지만 말라고. 제 말고. 친구들이 은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. 잘 지내야지. 김은지랑 짝꿍은 다른 사람 시켜줄게. 너도 만나봐라 한번. 진짜로 이쪽으로 보지 말고. 진짜로 멋있어. 옷차림보다 멋있어. 진짜? 영상이 또 김유리. 아, 또 시작이다. 또 말이야 다. 얘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. 너 보기에는
완전 진상이야. 우찬이 너 질투하는 거지? 다음은 유리에 몰려온 친구. 어덩이. 다니엘, 저기 유리는 네가 안 보여. 유리 살짝 긴장했구나. 그런데 이때.